자,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 전문가들의 시각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 실시간 증시수다는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에 뭐 힘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그나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IT 관련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나 싶었는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었고요. 쉽지 않은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어떤 업종을 그나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좀 우리가 버텨내야 할지 어떤 좀 업종을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뭐 코로나 확진자수 최근에 다시 5차 유행으로 간다는 이슈 때문에 리오프닝이라든가 이제 경기 민감주가 약세가 있고 기관들이 여전히 지금 그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종목에 더 성장주 쪽에 가는 종목에 더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들이 더 수익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지수 자체는 좀 힘이 없습니다. 이제 외국인들 선물 옵션 그 포지션에 의해서 계속 하방으로 좀 늘리는 모습인데 일단 외국인들 그래도 삼성전자를 사고 있고 오늘 뭐 백신 관련 뭐 치료제 관련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뭐 셀트리온 뭐 일부 게임주 종목들은 버티는 모습들이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강하지만은 그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이제 코로나 그 대유행 5차 유행에 따른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는 우리가 좀 그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고요. 여전히 그래도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도 끝도 계속 하방으로 가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위클리 옵시장 영향으로 매주 수목금 뭐 이때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오후장에는 좀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 기업들이 IR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IR 했던 기업 중에 하나 인 그 DI를 오늘 좀 말씀드리겠는데 KB증권 주관으로 해서 IR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2시 정도 IR을 끝나고 나서 DI 그 매수 창구에 KB증권이 갑자기 2시 한 40분 이후부터 급하게 좀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DI 쪽으로 KB증권에서 조만간 리포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추정을 해보면서 뒤에 말씀드리면 일단 IR 그 발표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 IR고 사이트나 그 DI 홈페이지가 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그 3분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사 모드 실적이 상승세가 확인됐고 그 상반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타세대 검사 장비가 이제 실적을 견인했지만은 3분기에는 검사 장비보다는 보드가 실적을 견인을 했고요. 또 이제 그 3분기 누적 매출액 같은 경우도 1,799억 그리고 영업이 190억 정도 달성을 해서 이제 3분기 만에 전년도 실적을 다 이미 넘어갔다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그 신규 CPU 그러니까 그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가 내년 2월 정도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DDR4에서 DDR5로 일단 전환이 빨라질수록 동세가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수주 잔고도 537억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30% 증가가 나타나서 특히 검사 보드 수주 잔고가 150억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찍고 그 3분기 사실은 계절적 비수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500억대 수주 잔고가 나타난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수주 잔고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들은 긍정적이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의 수주가 1,00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좀 조정받았던 것은 SK 하이닉스 쪽 투자가 좀 지연된다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를 좀 극복해 낸다고 하고 그 내년도에 이제 DDR5 시대로 공격화 전환이 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재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이제 동사가 좀 최대 수혜가 될 수 있겠고요. 최근에 또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동사가 신규 진출을 했는데 그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 관련 2차 전지 장비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그 반도체 장비 쪽에서 축적된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후공정 장비 사업으로 일단 신규 진출했다는 것은 나중에 동사의 이제 그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서 이 부분이 성장한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 밸류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장비 쪽에서의 밸류도 좀 동사 좀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동사는 이제 DDR5 시대가 본격화되게 되면은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라 SK 하이닉스 주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 DI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SK 쪽을 좀 맡고 있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DDR5 투자가 공격화될 경우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적도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다소 밸류가 15배 정도로 PR 15배
15배 정도로 다소 비쌀 수 있지만은 내년과 내후년 기준으로는 뭐 7배, 6배 수준으로 상당히 싸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DI가 내년 기준으로는 밸류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정 EPS 1,157원 그리고 2024년도 1,502원 감안했을 때는 뭐 그냥 단순하게 10배만 줘도 충분히 지금보다 높은 목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에서 1차 11,500원, 2차 13,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지금 주가 조금 오늘 뭐 약간 그 왔다 갔다 좀 눌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8,400원 넘어가지 않는 정도에서 매수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DI 그리고 DDR5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챙겨볼게요.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